동영상을 찍다가 아까 전에는 광고 전화가 와서 끊어지더니 이번에는 카메라가 너무 뜨거워서 카메라 앱이 자동으로 꺼진다고 꺼져버리더라고요. 700m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찍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여기 구간 단속도 하는군요. 구간 단속 정점 500m. 몰랐네요. 50은 뭐야? 50km 이하로 달리라고. 50km 이하로 가는데? 네네네. 구간 단속 한답니다. 약 300m와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차들이 천천히 갔구나. 아니, 아까 70km였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 이제 점점 뭐야, 30. 30km야? 이쪽은 이제 나오면은 어디 피해갈 데가 없으니까 속도를 낮추라는 잠시 거지. 후 오른쪽 최고 속도 방향입니다. 이어서 제한 변화 구간 좌회전입니다. 70에서 50에서 30 이렇게 천천히 가시라고. 보령시 신흑동이랍니다. 야, 날씨가 너무 예술입니다. 대천항에 갑시다. 대천항. 화장실 가셔야죠. 보령 해저터널 홍보관이 저기 있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기 전차남이 저기 운전하는 노예로 오늘은 변신하셨습니다.